교수님, 저 모델 활동 안 할래요. 데뷔하실 의향이요? 안녕하세요, 보아 노이치. 자, 오늘은 제가 질문에 답을 하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온리 케이팝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올려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달려서 좀 놀랐고, 질문을 달아주신 한 명 한 명 다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온리 케이팝 우리도 우리가다.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작진 쪽에서 20개 정도로 걸렀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다니엘라 아브레오님이 모델이시죠? 모델 시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모델이에요. 저는 모델 활동을 13년 정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모델이 여러 분야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의류 촬영도 했다, 뷰티 촬영도 했다, 신발 촬영도 했다, 뭐 패션쇼도 했다, 잡지 촬영도 했다. 그냥 이런 여러 분야로 할 수 있는 게 모델의 시장의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점? 두 번째 질문. 엑스페시토, 레오나르도. 브라질과 한국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브라질과 한국 이런 비교 콘텐츠를 찍다 보면은 큰 차이는 확실히 문화가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질문. 난이네. 데뷔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데뷔하실 의향이요? 제가 끼가 많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췄으면은 회사를 알아봤겠죠? 끼가 없는데 정말 옷 하나 입혀놓고 저기서 포즈해 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렇지 않은데 갑자기 나가서 저게 노래를 부르고 됐어. 에밀리리님이 브라질은 한국과 비교하면 많이 덥나요? 저는 온 지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한여름에 있어 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더운지 잘 모르겠는데 왠지 느낌상 한국보다 더울 것 같아요. 레지시아 다 살바 고메스님이 브라질 전체적인 기준 혹은 표준들 중에 한국이랑 비슷한 것들이 있나요? 그중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한국이랑 브라질을 이렇게 보면은 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는 게 거의 없는데 되게 잘 챙겨주고 어느 날 회사 안 나와도 되게 소연이 왜 안 나왔어? 뭐 무슨 일 있어? 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리고 귀여운 게 회사 친구 중에서 먹을 거 이렇게 조금 있잖아요. 김에 먹을 거를 하나씩 가져다 줘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이 좀 이렇게 많고 따뜻함을 느껴서 거기서 좀 놀라왔죠. 자, 지오바나 안드라데님이 소연 씨가 모델과 유튜버를 하시는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모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구 친구들은 이걸 다 알 거야. 나 모델 할 거야. 모델 할 거야. 뭘 한다고 같이.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 모델 활동을 하고 그냥 누군가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고 난 내 자신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유튜브도 그렇고. 사마라 코스타님이 K-POP 음악 중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좀 잔잔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좀 감미로워. 근데 저 랩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잘 챙겨봐요. 쇼미더머니 이런 거. 크리스탈 리스님이 모델이 되는 것이 소연 씨의 꿈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나요? 모델이 되는 건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고등학교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하면은 모델이었어요. 대학교 때 인테리어를 이제 하는 사람을 봤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집에 살고 싶은 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교수님이랑 상담했어요. 교수님, 저 모델 활동 안 할래요. 저 인테리어 배울래요. 선생님이 말렸죠. 그러고 나서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유튜브 하면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스민 호드리게스님이 브라질 도시 중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바이아 살바도르는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리오데자네이루 여기는 히우라고 하죠. 텔레그래프 산 있거든요. 거기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브라질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좀 추천해주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가볼게요. 브라스 비스네토님이 지젤 반차를 아시나요? 한국 기준으로는 지젤 반차의 가장 아름다운 면은 외관상. 지젤 반차는 딱 봤을 때 정말 섹시해요. 키도 180이잖아요. 얼굴 표정에 정말 자신감이 철철철철철. 저는 이제 그런 섹시함, 자신감, 몸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지젤 반차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밀라 나탈리아님이 브라질 아름다운 기준, 문화, 언어 및 음식으로 따졌을 때 브라질에 사는 건 어때요? 브라질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과 가장 충격적인 점 어떤 거였나요? 스킨십 정말 놀랐어요. 브라질 친구 커플이 사장님도 있는데 그래서 키스를 놀랐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브라질 뮤비 리액션을 찍으면서 브라질 뮤비를 보고 노출의 순위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브라질이 치안도 안 좋고 안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밖에만 나가면 위험해요. 다이나 브라스 다시바님이 K-POP 아이돌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은? 저 GD 제일 좋아해요. 말도 되게 예쁘게 하고 스타일도 너무 좋고 실력도 정말 뛰어나고 그래서 바로 인스타에 들어가서 TD 질문 13개에 대답했습니다. 조이 세로사,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많은 브라질에서 어떻게 한국 표준 몸매를 유지하시나요? 인정합니다. 브라질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 슈아스코 되게 좋아합니다.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제시문, 한국 단어들 가르쳐 주실래요? 제일 많이 쓰니까 세 개를 가르쳐 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다. 이름이 뭐예요? 까우세요 너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안드레 캄펠로님이 앞으로 몇 년간 K-POP이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몇 년 후 K-POP의 변질을 이룰까요? 앞으로 K-POP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K-POP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연습생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년이 기본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5년 정도의 실력을 갈고 닦고 하는데 그런 이제 가수들이 나오면은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요? 양미, 아이돌들도 안티팬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안티팬들은 아이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안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 만족을 시키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고 한편으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안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뭐 SNS나 인터넷 댓글을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이게 대처 방법이라 생각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어요. 뭐 돈이 많든 유명하든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마르코스 안토니오님,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느끼시나요? 몇 살 때부터 이런 부담을 느끼셨나요? 모델 활동을 하면은 느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뻐지려고 하고 부담감은 확실히 많은데 왜냐면 보이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니까. 마리아네리스님이 브라질 미의 기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브라질은 어떻게 보면 미의 기준이 섹시함이잖아요. 여자가 섹시하기 정말 힘들지 않나요? 눈빛에 나오는 그 섹시함도 그렇고 몸으로 섹시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어렵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브라질 미의 기준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레오나르도 모레이다 조드. 마지막이라고 이름도 기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추행 비슷한 행동이나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시나요? 성추행 당해본 적은 없어요. 괴롭힘을 당해본 적도 없고 제 생각에는 좀 약간 나한테 이상하게 다가오잖아. 근데 난 표정에서 이미 다 티가 나. 겁나 싫어. 진짜 싫어. 그러면 그 상대방도 확실히 느낄 거예요. 이거 이 기를. 그래서 성추행을 안 당한 이유가 표정 관리를 못해서이지 않을까요? 괴롭힘을 당하진 않는 게 키가 너무 큰가? 자, 이렇게 20가지의 질문들이 끝이 났습니다. 언니 케이팝 감사하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